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배터리 사이즈에 맞는 카메라 가방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방을 준비했고요. 자, 배터리를 저번에 이렇게 세워서 보물상자 하세요.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네, 안 어울 클래식 자전거랑 뭘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도 달까 툴레에도 다 쓸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이 가방에 달기로 했습니다. 가방 링크는 제가 나중에 남겨놓을게요.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준비했던 판이고요. 판을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올려서 대보고 최대한 이쪽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의 뚫어놨던 구멍에 다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마킹을 합니다. 자, 잘 안 보이지만은 희미하게 마킹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타겟팅 했던 위치에다가 뚫어줍니다. 어우, 냄새. 가방에 구멍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오우, 냄새. 인조팁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자, 됐고요. 자, 이것을 판을 이렇게 맞춰서 껴주시면 되겠죠? 다시 클립스 판을 조립을 합니다. 자, 이거 뒤로 이대로 끼우면은 여기에 볼트 바뀌어서 상처가 나요, 배터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이즈대로 자릅니다. 저쪽으로 가야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붙일 필요 없고요. 이만큼 보이나요? 카메라에서 한번 체크해주세요. 네, 잘 보이네요. 자, 이만 테이프로. 그 다음에 딱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방 안에 배터리를 넣어주세요. 넣으면 됩니다. 아, 뒤집어 놓는 게 낫겠네요. 흔들리지 않게 이런 이제 뽁뽁이라든가 에바폼으로 채워주시면 좋아요. 이런 짜투리 에바폼을. 아, 전보다 씨 보기 좋네. 보물상자보다.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